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1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뭐 오늘 상황판을 보기 앞서가지고 일단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이상로의 육감 투자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플러스해서 육감 투자 그리고 좀더 높은 승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뭐 방송 타이틀 화면이 뭐 이런 화면이었는데, 뭐 실물이 더 낫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좀더이 방송 타이틀에 맞게끔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판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했고, 그 니케이도 상승 마감했어요. 환율이 1218원 97전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꾸준히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좀 신경을 쓸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 오늘 아나운서 분도 질문했던 것이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함에 있어서 워낙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라는 부분이 기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 통화량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수출이 유리한 국면이 펼쳐져줘야지만 항상 증시는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2012년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일본 증시를 보더라도 니케이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때가 70엔에서 85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여기가 130엔이었고 지금 110엔이잖아요.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는 이렇게 장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12년 동안 12년 동안 양적 완화 시대를 열면서 증시가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양적 완화 또는 통화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증시가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부분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오늘 뭐 코스피도 0.2%, 그리고 코스닥 0.7%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1번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금과 유가에 대한 반등이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금값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금값 보겠습니다. 상품을 보면 여기에, 자, 금이 있죠. 금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1200달러, 1300달러가 4월달, 5월달이었는데, 지금 현재 1500달러, 1496달러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파른 반등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50달러, 53달러까지 내려갔다, 지금 54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자, 월봉 잠깐 보시면, 자, 어때요? 45달러까지 이제 2018년도에 내려갔다가 지금 저가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이런 현물 시장에 대해서 돈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전 세계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환율 달러 대비 7위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계속적으로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발동을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서 통화량에 대한 가치가 이제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가치가 낮아진다면 현물이라고 하는 금이라든지 또는 유가라는 이런 현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전 같으면 1에 1을 주고 샀던 금이나 아니면 유가라면 지금 1.2가 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값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은 좀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 부분이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날 확률도 높아요. 자, 지금 일단 유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2016년도에 이게 엄청 빠져서 그때 28달러입니까? 그때까지 빠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게 1파라면 지금 2파로 3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금도와 같이 보시면, 자, 금이 17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빠지고 1200달러 밑으로 한번 빠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저가를 이런 식으로 저가를 올리죠. 그죠? 저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 지금 시세를 한번 붙였거든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이런 금값에 대한 추이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체국에 가니까 이런 골드바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투자는 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때 이제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으로 수익을 내려면 최소 20% 이상이 올라줘야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수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1400달러, 1500달러인데, 자, 1500달러에서 곱하기 1.2. 그러니까 1800달러 위로 올라가줘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수익이 난다는 개념인 거죠. 다만,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웃긴 게요. 국제시장의 금값에 대한 추이하고 국내 시장의 금값에 대한 추이가 또 다릅니다. 금은 참 웃겨요. 저도 옛날에 금을 좀 다뤘었는데, 그 추이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 추이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만 또 국내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이 또 따로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도 주식만한 게 없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수급 공백. 금일 상승의 의미는? 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도 매도를 쳤고,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자체가 올랐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 왜 올랐느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올렸던 주체가 이제 개인이 되는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럼 코스피에서는 바로 연기금과 기법, 기타 법인, 그리고 개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업종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예요. 코스피에서 여기 상승에 대한, 우리가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 이 자리부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최소로 잡더라도 지금 현재 1980포인트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는 여기 600포인트 이런 자리 밑으로는 지금 과매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과매도 구간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증시가 올라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의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요건 조금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급이라는 것은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약 현재가를 보면 삼성전자를 현재가가 있으면, 자, 삼성전자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43,700원이 현재 가격인데 43,25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샀지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빠졌겠죠. 체결이 됐다면. 빠져야지 체결되는 거잖아요. 샀지만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 위에 거를 조금이나마 사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샀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살때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임해서 사느냐, 또는 이런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기억을 한다면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개인이 좀더 적극적인 매수를 임할 수 있는 포인트. 왜 오늘 개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임했을까요? 결국에는 낙폭이 과대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쯤이면 너무 많이 빠졌잖아. 지금부터는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하루였다. 그러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현재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좀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오늘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투매를 이뤘던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까지 적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양시장 모두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지 오늘의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렵다. 결국엔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올라갔던 것뿐이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좀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하락에는 한계가 있다. 자, 이 한계라는 부분을 좀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보면서 오늘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자, 매도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바닥이 지켜질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했는데 고가 권역을 또 잠깐 보자고요. 이런 고가 권역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수가 보이시나요? 자, 매수가 보이세요?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십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의 행보가 어때요? 고가 권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를 하죠. 그러면 저가 권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권역에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여기 매수가 들어가면 보이시죠? 여기 양봉이 형성된 게 누군 겁니까? 외국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매도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왜? 고가 권역에서 이미 매수를 해놨는 물량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판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이 과연 인과적인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가에서 매수, 저가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매집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과정도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반 경직성을 좀더 유지할 확률이 높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그때는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뭐 쫙쫙쫙쫙쫙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시선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승산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읽었듯이 지금 일단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닫혀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로 닫혀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많은 거래들, 여기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거래들이 모두 다 안에서만 존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손바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은 손바뀜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지 않거든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단에 대한 하방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7만 1000원대가 바닥이라 했잖아요. 이런 가격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현재 전기전자가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다 달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에 대한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금 보면, 아, 참, 저도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북한이기 때문에 좀더 봐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 행보를 보면 조금 괘씸하죠. 누구 때문에, 지금, 북미 관계가 이 정도까지 형성됐는지 까먹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래 된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는 100%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 이 정도 대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미사일을 싸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한국민들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뭔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북한의 지금 이런 모습은 상당히 뭐랄까 이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합리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조금 실망감을 나타낼 정도는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 경협주는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주일이 채안 됐죠. 지금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좀 너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조금 보이면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은 남북 관계 자체가 아무리 경색이 되더라도 주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급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내일 당장 북한이 미사일 쏠지 안 쏠지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은 알수 있을까요? 세력이 김정은하고 통화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불가능해요. 그럼 지금 요거는 요런 정보 자체는 청와대에서도 사실 북한이 내일 미사일 쏠지 안 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이런 돌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도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 신원 뭐 현대롯데 현대일보 이런 경협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오로지 세력에 의한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아난티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서 주가가 한번 빠질 때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빠질 때 여기에 대한 요것을 우리가 14,000원, 15,000원, 17,000원 가는 요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요 과정을 우리가 조정파동에서 B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A파 자체가 이 정도 길게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아난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파동적인 부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 31,650원 잡지 말고, 그러면 그 밑에 자리라도 한번 잡고, 27,000원으로 잡고라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지금 뭐 28,000원 자리 되죠? 28,500원. 28,500원으로, 28,500원. 거기서 지금 주가가 한 번만에 빠진 게 얼마까지 빠졌어요? 여기 이 반등은 아니죠? 이 반등은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럼 13,300원. 13,300원입니다. 그럼 반등 최소가 얼마면 19,000원. 그리고 반등 최대는 22,000원까지 파동이 형성돼줘야지만 그걸 반등 파동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9,100원. 19,100원까지 안 올라왔죠.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를 가격을 28,500원으로 잡아도 그렇고, 그럼 이거 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27,000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27,000원 잡더라도 18,500원이에요. 18,500원까지 왔습니까? 18,500원까지 안 왔어요. 결국에는 이 반등 파동 자체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28,500원에서 지금 9,750원까지. 그럼 17,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까지. 요렇게 한번 쳐주면 그림이 또 나오죠. 어떻게? 여기서 한번 빵 쳐줬고, 쳐줬고, 죽었고, 여기서 한번 또 들면서 요런 그림. 박스권이 이렇게 유지되어 있으면서 요런 그림 형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아난티는 여기가 저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런 자리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 그리고 북한이 어느 정도 순종적으로 뭐랄까 이런 절차를 따라주는지의 여부, 그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이런 데서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뭐 많이 올랐던 게 그러면 여기 제형 솔루션, 아, 이런 거 너무 잡주인데 현대로템 한번 가지고 현대로템 오히려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 자체가 그냥 빵 때려서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 반등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를 44,300원이죠. 한번 자 같이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23,650원이죠. 그러면 31,500원. 자 어때요? 요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요건 어때요? 요게 A파, 요게 A가 되면 요게 B가 될 수 있는 성립이 되고 요게 이제 C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C라면 지금 여기가 저가 권역을 지지를 하고 가는 거죠. 앞서 봤던 아난티하고 현대로템이랑 같은 경협주지만 파동은 어땠습니까? 파동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도 볼까요? 자, 요런 것도 지금 현재, 자, 주가 추이 자체가 크게 놓고 보면, 자, 결국에는 꼭지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형성됐기, 여기까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것도 시가가 134,000원이죠. 자, 그럼 하단은 얼마예요? 71,800원이었죠. 자, 그러면 이게 95,500원에서 11만원까지인데, 자, 11만원이었고, 95,500원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빠지고 난 다음에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등 파동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줘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여기에 이 흐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한 발 이제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반등 파동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난티 같은 종목이 좀 더 반등 파동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것도 차트를 한번 같이 이런 거는 이제 여기 파동하고 난 다음에 조정 파동 안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차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분을 하시면서 우리가 경협자 안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제는 한국콜마, 오늘은 코스맥스, 화장품 무너지나 제목을 한번 잡아왔는데, 한국콜마, 당연히 뭐랄까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는 사실 그 지금 한국콜마의 회장이 얘기를 했던 것 자체를 우리가 머럭하기는 그래요.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게, 제가 그걸 옹호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정치색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자는 거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아침 조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침 종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에, 한국콜마 회장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남한테 그것을 강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되는 부분 자체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고 괘씸하고 상식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상식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경영 과정에서 이제 사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 사람 나이가 많고 사퇴해서 결국에는 다시 회장되는 사람 누구예요? 저 아들이잖아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한국콜마가 빠진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코스맥스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맥스가 왜 빠졌느냐. 일단 오늘 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제 코스맥스에 대한 차트, 코스맥스에 대한 실적을 같이 볼게요. 오늘 실적 때문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잠깐 보면, 우리가 전기 대비해서 코스맥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 여기, 이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빠지는 거죠.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파이는 커지는데, 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더욱더 커졌는데 여기서 나눠먹는 쪼가리가 작아졌다는 것.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의 이 코스맥스가 이런 실적으로 지금 과하게 하락을 나타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 자, 이런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오히려 이 주가에 대해서 야 이제 코스맥스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 이런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봐요. 지금 공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는데 조금 과하게 빠진 부분이 오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한국콜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안으로 딱히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코스맥스. 그러면 한국화장품 제조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가 한국콜마만큼의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사들을 이제 교차하는데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반도체에 대한 공정과 마찬가지로 쉽게 하루아침에 다 교체가 안 됩니다. 최소 그래도 몇 개월에서 길면 뭐 2, 3년씩은 걸릴 수 있는 분야예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런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 추이도 오늘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리 외에서부터는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NF.
DNF 같은 경우에는 장비 관련주,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쌍방울 도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이 현재 여기서 한번 넘기다가, 좋은 모습 넘기다가 다시 한 번 더 꿇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거든요. 저는 이대로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봐요. 뭐 신성통상이나 아니면 앞에서 봤던 뭐 모나미, 요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기업들도 쉽게 안 죽잖아요. 그죠? 부방도 그렇고, 부방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한방 하고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기서 죽였다가 다시 올렸는데 또다시 죽이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판단하고,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요. 자, 깨끗한 나라 주성 엔지니어링을 얼마 전 상한가인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대로 쉽게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비 국산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이 뭐였습니까? 아, 또 까먹었네. 깨끗한 나라.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요 봉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거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신규적으로 어떤 종목이 쭉쭉쭉쭉 날아간다 그런 종목은 사실상 보기 어렵고요. 지금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좀 더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신라젠도 반등을 그냥 붙이는 과정입니다. 신라젠이 좋아서 반등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요. 오늘 2500억 원 가까이를 상장 후에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됐지만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단발적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파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큰 파도는 시장의 흐름에 순종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낙폭 컸던 종목군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주도주 섹터군인데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개별주장이 내일도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방송 꼭 시청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